제가 가장 취약했던 과목은 수학이었는데요. 특히나 도형 문제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출문제를 여러 번 보면서 모르는 문제는 거의 없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려운 사설 문제도 풀어봤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더라도 최대한 자기 힘으로 풀 수 있도록 고민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러셀 중대에서 공부하여 충남대학교 의예과의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이종희입니다. 그동안 공부하면서 목표로 해왔던 결과를 얻게 되어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본격적인 수능 공부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독서실보다는 관리를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러셀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6평 전까지는 개념과 기출 위주로 기본을 쌓는 데 집중했는데요. 전과목을 세세하게까지는 아니어도 모든 내용을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6평을 보고 나니까 과목별로 뭐가 부족한지가 꽤 잘 보여서 9평 때까지 그걸 보완하면서 심화적인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예시로 수학의 경우에 6평 때 도형 문제의 취약함을 깨닫고 도형 위주의 수업을 들으면서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9평을 보고 난 이후에는 또 수능 전 마무리 정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항상 실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가원 교육청은 물론이고 또 사설 모의고사도 과목별로 많이 풀어봤고 틀린 문제나 어려웠던 문제들은 그 이유를 분석하면서 꼭 꼼꼼히 다시 풀어봤습니다. 제가 가장 취약했던 과목은 수학이었는데요. 특히나 도형 문제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출문제를 여러 번 보면서 모르는 문제는 거의 없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려운 사설 문제도 풀어봤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더라도 최대한 자기 힘으로 풀 수 있도록 고민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별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냥 꾸준히 오랜 시간을 수학 문제 푸는 데 투자했던 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6평 때 80점을 받았던 것과 달리 수능에서는 96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방적인 구조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개방된 곳에서 자습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가 좀 지치거나 해도 주변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고 저도 다시 열심히 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습 시간과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던 것이 좋았습니다. 혼자 공부를 하면 무리하게 공부하다 지칠 수도 있고 반대로 딴짓을 할 수도 있는데요. 러셀의 경우에는 자습 시간과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조절해 가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습 시간에는 졸아도 선생님께서 깨워주셔서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입시 담임 선생님이 계시니까 수험생활을 하다가 힘들거나 고민이 생겼을 때 상담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또 저는 밥을 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아서 급식을 먹었는데 시간을 아낄 수도 있고 맛도 괜찮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명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도 발열 체크를 꼬박꼬박 하고 마스크도 꼭 쓰게 해서 어느 정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왔는데 평가원이나 사설 모의고사 같은 시험을 망치고 나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발전해야 할 부분만 고민을 하면서 수험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에는 우울해할 시간에 저를 믿고 공부를 하는 게 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로나와 함께하는 수험생활일 것 같은데요. 마스크가 불편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신경 쓸게 많아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원하는 목표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